안녕하세요. 오늘 작품은 기능경기대회 작품 중에서 벽장식을 해봤습니다. 벽장식은 공간장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. 벽면에도 사용하지만 공간적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거의 벽장식은 사방화보다는 일방화 수준의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한쪽 벽면에 장식을 잘 해두시면 되고요. 그 벽장식에서 오죽이라는 재료를 뭐로 선택을 했냐면요, 오죽을 선택을 했어요. 오죽을 갖고서 약간 직선적인 오죽을 약간 곡선을 좀 줬어요. 그래서 곡선을 왜 줬냐면은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크닉을 써보려고 곡선을 줬는데요. 이 사이사이에 양쪽 네 군데를 약간 곡선이 들어간 거는 톱으로 잘라줘 가지고 한 1, 2mm 정도를 이렇게 살게 잘라서 한 30cm 정도씩을 잘랐어요. 잘라서 이렇게 구부리면은 약간 곡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곡선을 갖고서 디자인 와이어로 고정을 시켰어요. 양쪽을 이렇게 곡선이 된 거를 놔두면은 펴져버리잖아요. 그래서 그걸 고정을 시켜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줘서 곡선의 느낌을 나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앞에는 직선적으로 디귿자로 나올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줬어요. 공간을 줘서 어레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꽃을 어레인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줬고요. 그리고 이제 오너먼트로 글루 기법인데요. 글루 기법은 이 보통들 사용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글루건을 갖고서 일자로 쫙 이렇게 똑바로 해서 격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시트지를 갖고서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같이 붙여 놨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거를 넣냐면은 요 오죽을 슬라이스 치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1cm 정도씩 쳐가지고 요 고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군데를 만들어줬고요. 그리고 이제 꽃은 이제 저희가 이 오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리고 직선적으로 사실은 이거 직선적인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 오죽 외에 정말체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오죽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꽃을 너무 강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이 오죽을 약간 중화시킬 수 있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제가 꽃들은 좀 부드러운 꽃으로 글로리오사나 뭐 안수리움도 색을 너무 진하지 않은 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주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고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꽃들은 다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뭐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빨간색 적색에서부터 노란색까지 주황색 노란색까지 유사 색상으로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줬고 또한 그거 외에 이제 그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약간 보색적인 대비를 줬습니다. 그리고 슬라이스 친 것만으로도 물론 테크닉에서 도움이 되지만 행잉이라는 것도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너무 딱 떨어지지 않게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스마일 락스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걸어서 위에서부터 떨어지게끔 이렇게 부드럽게 흔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